KTX도 못하게 됐네요. 운행 중단. 호남선. 지금 구름의 이동 방향이 큐에다 들어가면 아마 나올 텐데. 지금 남부지방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보면은, 예, 2시 넘어서부터 남부지방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호남선 운행을 중단한다는 거겠죠. 와, 이제 올라가면서 원주라든지 강원도 쪽도 좀 피해가 크겠네요. 예, 아무튼 지금으로부터 한두 시간 뒤가 더 고비인 것 같습니다. 예. 당뇨가 조만간이라는 MZ 식당. 마라탕. 애들 마라탕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요즘 마라탕집 엄청 가잖아요. 자기들끼리 이제 돈 걷어가지고. 예. 아니, 1인 1 마라탕 해가지고 이렇게, 떡볶이집 가듯이 마라탕집을 가는 거죠. 그니까 얘네들이 마라탕을 때리고, 그 다음에 바로 탕으로. 탕으로 못 참지. 나 이거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봤음. 그냥 설탕 덩어리라면서요. 겉에 엄청 딱딱하고. 이거 먹으면서 이빨 빠진 분들도 계시던데. 그리고 나서 이제 메가커피 같은 데 가가지고, 예, 폼크러쉬 스무디. 당 50 넘는 거 조지고, 그럼 초중딩 일과 끝.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100억을 벌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재산이 100억인데 우리 아버지가 100억을 벌면은 벌고 내 아버지의 재산이 100억일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한테 상속되는 그 재산은 상속세를 제외하면 과연 얼마일까? 이게 일본과 우리나라만 이런 병신 같은 상속세가 이 법이 세법이 있는데 진짜 얼탱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세금 낼 거 다 내고 죽은 사람은 없겠지만 기본 누진 각종 공제 싹 다 빼고 그냥 알기 쉽게 의미적으로만 계산을 해보자. 내년부터 1월 1일 2024년 1월 1일부터 42%에서 45%로 개정이 돼요. 그러니까는 소득세율을 45%로 계산을 해보자. 우리 아빠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0억을 벌면은 45억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면 결국 아버지 돈은 거의 반타작 해갖고 55억이다. 진짜 병신 같은 세법이다. 아버지가 그래서 100억을 벌고 죽으면 72억은 국가에게 가고 28억은 본인에게 간다. 그래서 55억이 되면은 상속세 50% 내고 네 돈이 약 25억이 된다. 여기서 더 깎이는 거네. 그러니까 100억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갖게 되는 게 45억인데 아버지 돈은 이제 55억인데 그 55억에서 상속세를 또 내야 된대. 그럼 28억이고 아버지가 100억을 갖고 돌아가셨을 때 72억은 국가에게 간다. 그리고 28억은 본인에게 간다. 재벌들이 진짜 살기 싫은 나라가 아닐까?
나라가 조폭 그 잡채네. 그런 것도 있더만요. 그 뭐지? 그 혼인세? 혼인세 말고 그 솔로세였나? 어. 결혼 안 할 거면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국민 21%가 싱글세를 찬성하더라. 비혼세 같은 거죠. 예. 네. 유럽은 근데 사실상 싱글세가 좀 있더라. 싱글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면은 기혼 가정에게 퍼져서 출산율을 좀 오르는 효과도 봤었다. 진짜 미친 나라야. 고속도로에서 운전 족같이 했다고 빚감 넣고 뒤에 있는 차 보보 가려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급정거 해버리면 이렇게 위험하죠. 예, 그 뒤에 있는 차가 와, 근데 이건 좀 약간 꼬시다. 예, 미친 새끼죠. 윤성빈. 윤성빈님이 이제 유튜브 흥하고 나서 피지컬 백도 나가고 여기저기 이제 얼굴을 비추면서 다른 이제 대형 유튜버들 품앗이 서로 이제 끌어주고 당겨주고 뭐 이런 그 과정 중에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인데, 머슬핏이 이해가 안 간다. 윤성빈 머슬핏. 여기에 약간 뭐 논란이 있었다 그래요? 근육이 많다 보니까 좀 힘든 점도 있습니까? 옷 같은 거 입을 때 정상적인 옷핏이 안 나오니까 그게 저는 제일 좀 아쉽죠. 요즘 또 헬스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거에 특화된 옷들이 좀 나오긴 하지만은. 아니 그건 좀 별로예요. 왜냐면 옷은 막 일부러 막 끼게 막 옷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머슬핏. 그럼 머슬핏이라는 게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아니 머슬핏이 어딨어. 머슬은 근육이 있어야 머슬핏이 되는 거지. 옷을 입었다고 머슬핏이 되는 거는 잘못된 거지. 그건 사기지. 아니 머슬핏이 어딨어요. 근육이 없는 사람이 머슬핏을 입었다고 그게 머슬핏이 된다고? 그건 사기입니다. 네, 상술이면 상술. 속지 마세요. 상술이면. 화이트데이, 뭐 발렌타인데이 뭐 이런 거 진짜 경멸할 것 같습니다. 왜 니즈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 계속 얘기하는 건. 발렌타인데이가 우리나라 겁니까? 그거도 있더라고. 윤성빈 머슬핏도 있는데 그 뭐였더라? 그 근육 그거 인증샷 찍는 거 뭐죠 여러분들? 그 바디 프로필. 바디 프로필. 그게 제일 화날 것 같습니다. 바디 프로필의 열풍들. 너무 싫어요 저는. 내가 평소에 몸이 안 좋았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야. 아 이제는 바디 프로필 찍는 분들 그리고 바디 프로필 그쪽의 경영자들 모든 싸그리 싸그리 타식 타뜩. 네. 타신을 찍는 사람들까지는 이해를 해줄 수는 있지만 그거를 권유하는 사람은 정말로 싫어한다. 원래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건강을 위해서. 근데 바디 프로필은 사실 건강을 위한 건 아니고 그건 진짜 몸 망가지는 일이거든요. 집업 줄 테니까 찍재 바디 프로필이야. 근데 집업이면은 고민합니다. 그렇게 바디 프로필 건강에 안 좋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이유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발언들 가지고
커뮤니티에서 또 이제 씹기 시작했어요. 불편했나 보지. 그러고 나서 이제 잭시믹스라는 이 머슬핏 의류 브랜드의 모델로 나왔다. 광고 모델로. 근데 저 발언과 자기가 이제 모델로 활동하는 건 난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루리앱이래. 충리앱. 예, 충리앱. 그 펜코죠, 펜코. 윤성빈은 선민의식이 좀 강해 보이더라. 이 친구 말하는 거 보면 엄청 편협해 보인다. 본인의 기준에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대단한 사람이면 이견이 없다. 가면 갈수록 엘리트 체육인인 자신과 다른 사람의 차이를 간과하고 뭐든지 쉽게 말하는 것 같다. 라고 꾸짖기엔 너무나 많은 돈이었다. 식견이 좁은데 모든 걸 아는 것 같이 말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근데 얘 펜코 눈팅은 할 것 같다. 약간 사상이 비슷한 느낌이 있다. 쇼츠 같은 거 왜 저렇게 실언을 안 했는데 여론이 많이 안 좋아졌네. 보디빌딩 갤러리. 에휴 병신 같은 새끼. 얘 진짜 거만하고 말 작고 예의 없음. 입만은 말하는 게 쎄하게 남. 입만 안 털면 알아서 빨아줄 텐데 생각을 안 하나? 예의가 없게 말하는 건 팩트다. 굳이 적을 만든다. 병신 씨발 지구상에서 저 종모 썰매미 하는 거 썰매미 하는 새끼 다 세워놓아도 20명 정도 되냐? 차라리 발톱 빨리 깎기 대회 같은 거 금메달 따놓고 비틱질 좋댐. 미친 새끼들이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 물어뜯기지 않으려면 이런 애들이 좋아하는 거 이제 이 사람이 그 자기가 말하는 대로 요즘 핫한 용찬호 찐득하게 다뤄주시죠. 자기가 말하는 대로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자기 신념대로 얘기하는 거. 근데 그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좀 약간 불편한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지. 머법관들 나와가지고 지랄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모두에게 모두가 불편해하지 않는 그런 어투나 그런 마인드가 장착돼야 된다라는 게 정론인 것 같아. 이 불편충들이 얘기하는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야. 뭐 원래 이제 커뮤니티가 그런 곳이니까 넘어갑시다. 이거 뭐야? 제 친구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이제 하면서 막 만지려고 했는데 막 뭐가 자꾸 안 만져지니까 막 어떻게 막 했대요. 결국에 아무것도 안 만져져서 그냥 팔을 만졌대요. 약간 말캉말캉 그냥 촉감을 얻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자가 너무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나 혹시 수술을 할까? 그 남자가 얼마나 넣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 이 질문의 초점이 뭐야? 그러니까 남자는 상관이 없다 했잖아. 사랑하고 그 사람은 그니까 상관이 없는 거 있지. 너 왜 그랬냐? 왜 그런 질문 했어? 왜 그런 질문 했어? 나 안 했어. 나 자신 있어. 나는 미주 보면은 그 팬미팅 그 팬 사인회 거기에서 그냥 그 육수 팬한테 한 대 스케치북 아니 뭐 팔꿈치로 한 대 맞는 그 장면밖에 안 보이더라. 그때 그 맞고 나서 그
뻘쭘한 그 표정이. 그거 알아요? 안 나오네. 이렇게 치니까 러블리즈인가? 극한의 팬미팅? 어 맞아 맞아. 이때 너무 짠했어 이 장면. 쳐버려가지고 어. 극한 직업이다. 저 근데 가슴이 너무 없으면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좀 그 근데 여자 성형외과에서도 그 가슴 수술을 한 이제 여성분들이 다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게 돈 들여서 한 성형 관련된 수술 중에서 가슴 수술한 게 제일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라고. 모든 성형 수술 중에서 가슴 수술이 제일 만족도가 높대요. 아무래도 확 티가 나는 부분이라서. 이효리 인스타에 원래 광고 안 받는다고 했는데 11년 만에 상업 광고 제안을 받겠다고 이효리 님이 인스타그램에다가 이제 공표를 했어요. 근데 아이고 재윤이 어서 와. 근데 댓글이 8,000개가 달렸어요. 이효리가 이 정도였나? 미쳤어. BMW, 폭스바겐, 아시아나, 한진, 롯데 계열사, 현대 계열사, 네이버, 카카오, 요기요, 동원, ES24, 풀무원, 쿠팡, 티웨이, 제주항공, 에뛰드, BC카드, 라네즈, 이마트. 지금 그 인스타에서 영향력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이효리 님이. 싸벌크리던데 그냥. 어. 댓글 달린 거 봐봐. 네이버, 티웨이. 어디 가고 싶으세요? 말만 하세요. BC카드. 스피크 코리아. 어. 대전 동구에서도 강원 FC 무신사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너무 좋으셔서요. 좋은 제안 드리고 싶은데 DM 가능하실까요? 제주항공, 널디, 널디, 야 널디 오피셜 미쳤네. 이마트, 티빙, 틱톡, 쿠팡, 피자헛, 코닥, 와 돌았다, 멜론, 바이브, ES24, 세시, 와 볼봇 하시던 거 잘 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운 V와 함께 하시죠. 포항시도 줄을 쓰고 어디야? 이디야? 와 티아시아
온갖 브랜드에서 싹 다 러브콜을 보냈네. 야, CGV 배그에서조차 하나의 밈같이 쓰이네. 이게 한샘 가구에다가 야 아 치티치티 BMBM BMW 와 BM은 못 참지. 이 정도임? CD 아이콘급이란데 더하면 더했지. 하긴 뭐 소주 CF랑 당대 최고의 여자 연예 그 최고의 주가를 달리는 배우 가수 그런 여자 연예인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CF가 바로 최고의 그 광고 모델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소주 광고래요. 최고 등급만 당대 최고 등급만 할 수 있는 CF가 바로 소주 광고. 그것도 참이슬. 예. 그리고 이제 뭐 포카리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이미지가 정말 중요한 거니까 생리대 CF 이런 거. 누가 레인지로버를 똥차라 그랬냐. 레인지로버가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돈씨라는 말이 바로 튀어나오는 브랜드가 바로 레인지로버. 불편한 것도 많고 또 사후 서비스도 쓰레기에다가 안 좋은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글쎄요, 이 영상으로 뭔가 재평가 받을지. 목표들아 이거 진짜 가요 여기? 네 가요. 대리를 불렀어요. 아유 무서운데. 아니야 한번 여기 한번 쫙 밟고 가요. 가 저기 2차선 쪽으로. 예예. 예. 아주 쫙 밟고 가요. 그대로 그냥 쭉. 오. 그대로 아니 스탑하지 말고 그냥 2차선에서 예. 그냥 고로 그냥 쭉 가요. 그냥. 여기 지금 보면 벤츠 신형 침수돼 있고 이런데. 아이고 이게 진짜 와 그냥 가요 그냥.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차들 지금 침수돼가지고 빚값 넣어놓고 그저 저러고 이제 있는데 고립돼 있는데 거기를 유유히 헤쳐나가는 레인지 로버의 간지. 예예 우리는 미쳤다. 가 랜드로버의 장점이야 이게. 랜드로버의 장점이야. 고 렛츠고 가야. 안녕하세요. 차주 마인드 미쳤다. 대학 동창을 납치해가지고 30만 원 갚으라고 장기적 줄 협박한 20대. 징역 3년 6개월.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 동창을 납치해서 담뱃불로 화상 입히고 장기적 줄 협박까지 한 20대. 와 아니 30만원 때문에? 강제로 차에 태워가지고 8일 동안 감금했다고? 와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뒤에 현금 2천만원을 빌렸다라는 가짜 채무 내용이 담긴 지급각서까지 쓰게 했다. 아, 더 나갔네 얘네들이.
성매매하고 버젓이 후기를 쓰면은 법으로 막는다. 이런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 씨발 돈 내고 섹스하고 돈 받고 섹스할 수 있지. 너무 빡빡해 그네. 근데 이게 성매매가 웃긴 게 누가 피해를 본 거야? 성매매 피해자는 누구임? 여자가 피해자야? 강제로 파는 게 아니잖아. 인신매매도 아니고. 어. 창녀는 피해자, 산놈은 범죄자가 된다. 후기도 못 남기게 한다. 페미 정부의 연장선. 넘어갑시다. 슬렌더 못 참지. 슬렌더 호불호 평가. 그냥 호 그 잡채 아니야? 너무 호인데? 이게 불호가 있을까 과연? 극호지. 손님이 택시기사를 성추행했다고?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을 추행한 사건은 종종 보도됐습니다.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청합니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심야 시간 젊은 여성 손님이 뒷좌석이 아닌 조수석에 탑승할 때부터 이상함을 느꼈다는 택시기사. 택시기사는 블랙박스를 꺼달라는 반복되는 여성의 요구를 거부하고 선생님은 피걸 떼야 돼. 그냥 안 해서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하자 손님은 갑자기 자신의 몸을 만져달라고 말합니다. 헐. 택시기사가 재차 거부하자 손님은 기사의 팔을 잡고 자신의 허벅지 쪽으로 끌어당기기까지 합니다. 헐, 미친 거 아니야? 아, 싫어. 안 돼. 아니, 몸을 만지라는 손님과 이를 거부하는 택시기사의 실랑이는 5분여간 더 이어졌고 아니라고 그냥 만지면 되라고. 어, 근데 왜 그랬을까? 아니지, 아니 근데 생각해봐봐. 아니 이 여자 좀 진심이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은 나 신고 이런 거 절대 안 할 테니까 불법 영상 촬영되고 있어요. 있는 걸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 진짜 만져달라 그런 거 아니야? 어. 저러면 만져도 무죄 아님? 자기가 만져달라고 하고 자기가 팔까지 끌어다가 저렇게 했는데 너무나도 명확한 어떤 그런 증거가 남는데. 아니 택시기사님은 좀 소름 돋을 수도 있겠지만 유죄라고? 아니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 형 큰일 나겠다. 아니 난 만져달라면 좀 만져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두가 그러니까 영상이 촬영이 되고 있는 상태라면은 아니 나는 만질 수 있을 것 같아. 난 만질 것 같아. 어 제가 잘못된 건가요? 예. 아니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내 팔을 끌어다가 자기 막 다리 같은데 허벅지 같은데 갖다 대. 그러면은 나는 어 왜 이러세요? 영상 촬영되고 있는데 괜찮아요. 신고 같은 거 할 테니까 좀 만져봐요. 아 그럼 조금 만져보겠습니다. 하고 조금은 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잘못된 건가요? 어 나는 개꿀로 하고 만질 것 같은데.
이 정도 만져도 괜찮으세요? 하고 이제 좀 물어보지. 물어보고 아 이건 좀 안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럼 안 만지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갈 것 같은데 나는. 아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왜 나를 갑자기 이렇게 죄악시하고 나를 왜 이렇게 하지? 아 영상이 촬영이 되고 있고 상대방이 만져달라는 거잖아. 그래도 새고랑을 찬다고?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여자가 저런 상황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해 아 내가 취해 있었고 이랬었다 라고 얘기하면은 오히려 남자한테 뭐라고 하려나? 아니 취해 있고 손님이 저기 한 상태인데 몰랐냐 술 냄새가 나는데. 아니 술 냄새는 좀 났습니다만은 어쨌건 촬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당신에게 저 성폭력범 뭐 이렇게 뭐 처벌하겠습니다 이래버리나? 영상 있으면 괜찮지 않나? 그래도 피해보는 건 남자다. 여러분들은 절대 안 믿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 그 젖가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계산이나 하고 빨리 꺼지세요. 아이씨 발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래요? 아 그렇구만. 뭔 조건 만남도 아니고 갑자기 택시 차 타서 만져달라 하면 위신부터 해야지. 아니 너무 외로워서 만져달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 아닌가? 하긴 오케이 저도 알겠습니다. 아 성병을 옮을 수도 있다. 아니 약간 그 말죽거리 잔혹사 김부선 떡볶이 아줌마 마냥 어이 좀 만져봐 어이 좀 만져봐 아 나 미치겠네 어우 야 좀 만져봐 이렇게 하면은 아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하다가 에반가? 넘어가자.